오늘은 그녀와 데이트 첫날, 그녀가 데이트 장소에 나와줄까요? 오늘. 저기 온다. 여매나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데이트 첫날인데 늦었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약속을 딱딱 지키니? 자, 여기 너를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 자, 여기. 어? 그리고 있잖아. 우리 오늘 데이트 첫날이잖아. 그치? 나와 결혼해 줄래? 오늘 데이트 첫날인데? 응, 나 사실 어제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뭐? 어제부터 날 좋아했다고? 응, 나랑. 그러면 나 사실 나도 여기 오면서 네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 그래. 좋아,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자. 받아줄게. 우리 바로 결혼식장으로 갈까? 그럼 지금 할까, 결혼? 그래, 지금 하자, 이왕 하는 김에. 바로 고? 바로 하면 좋잖아. 따라와, 예. 미호야. 하하하하. 예. 예. 바로 여기가 우리가 결혼할 결혼식장이야. 와, 마침 우리가 데이트를 결혼식장 앞에서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경비 아저씨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야, 축하드려요. 네, 저희 만난 지 1일 만에 결혼하거든요. 와, 그런 콩가루도 없네요. 미호야, 우리 이제 예식 복으로 갈아입으러 갈까? 그래, 좋아. 난 너만 따를게. 그래. 자, 여기가 바로 남자 탈의실이고 저기에 신부 대기실이 있어. 옷을 입고 만나자. 만나는 거야, 우리? 오케이. 자, 신랑 전용 대기실. 여기서 미호가 좋아할 만큼. 여기 이 커플도 결혼했나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걸? 저도 멋지게 미호가 좋아할 만큼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좋겠군. 두근두근. 저 신부 대기실 앞에 있습니다. 과연 미호가 얼마나 이쁜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 미호야! 어머, 미호야. 너 진짜 오늘 예쁘다. 얼굴도 많이 바뀌었지? 여기 화장이 끝내주더라고. 우와,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지? 너도 뭔가 좀 달라졌다, 많이. 그치, 핸섬해졌지. 오, 멋있다. 그거 나 주는 건가, 방금? 미호야, 오늘 뭐 할 거냐면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야. 어? 바로 여기서 웨딩 촬영을 할 거라고. 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웨딩 촬영을 먼저 하는 거지. 자, 우리 여기 딱 서서 웨딩 촬영하자. 근데 사진은 누가 찍어줘?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셔. 여기가 옆에 앉아. 자, 우리 사진 찍어볼까? 찰칵. 아저씨 잘 나왔나요? 잘 나왔습니다. 멋지게 찍어주세요. 제 얼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만 믿으세요. 좋았어, 찰칵. 미호야, 미안. 너 왜 다른 여자랑 사귀었어? 이 사람 누구야? 친구야, 널 비켜. 나 미호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얘가 왜 이래? 경고야, 너. 저 세 명이랑 이분은 누구지? 저 두 명이랑 결혼할까 봐요. 이분도 오늘 여기 여성분들이 되게 많네. 웨딩 촬영도 했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치러볼까? 드디어 하는구나. 너무 설렌다. 가슴이 떨려. 나도 떨려. 이제 결혼식에 가볼까? 그래.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결혼식 당일입니다. 오늘 이 멋진 성당에서 결혼식 할 거예요. 정말 떨린다. 오늘 결혼식장에 제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얼마나 하객들이 왔나 볼까요? 텅텅 비었잖아. 오늘 한 명도 안 왔네. 정말 외로운 결혼식이 되겠어. 하지만 뭐 사랑하는 여자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분도 결혼하러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도 오늘 결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오늘 세 명이랑 결혼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한테 많아? 오늘 왜 이렇게 인기남이 됐지 오늘? 도대체 미호는 어디 있는 거야? 어? 미호야! 아, 나 신부 입장하면은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아니 저기에 어? 그 신부님들이 너무 많아서 너를 찾느라 힘들었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완전 내가 제일 이쁘구만. 오늘 하객이 한 명도 없지만 우리 행복하게 결혼식 하자. 그래, 좋아. 좋아. 자, 이제 여기 딱 쓸까? 아, 거기서 서야 되는 거구나. 어, 이분은 누구세요? 내 발판에 다른 여자가 있어. 앞에서 여기 쓰면 되지. 어어어, 이 여성분이. 어, 자, 지금이야. 자, 하자. 이제 딱 쓰고. 오케이, 우리 결혼하는 거야 이제. 어, 얘가 나 밀어. 어, 나 왜 이렇게 인기남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자, 이제 결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입장 뻔 뻔 뻔. 신부 입장 뻔 뻔 뻔. 야, 이 결혼식 엄청 예쁘잖아.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구만. 아, 여기 수능이 왔구나. 와, 오케스트라가 있어 여기에. 우리를 연주하기 위해서. 아니. 어. 누구게? 뭐야? 어느 게 난지 맞춰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쌍둥이였어 너? 나 두 명이랑 결혼하는 거야? 이제 쓰자. 이제 앞에 쓰고 이제 주례를 해주실 거야. 자, 신랑 신부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 서로 뽀뽀로 사랑의 기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네? 뽀뽀로요? 아, 창피하긴 한데. 아, 우리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쩔 수 없지. 오늘 사귄 지 1일이긴 하지만 뽀뽀해도 될까? 자. 쪽. 결혼 파티야. 어, 누구세요? 어, 난 너의 한 달 전 여자친구였잖아. 아, 무슨 소리야. 어? 아니야, 나는 이 사람 몰라. 미호야,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넌 뭐야 얘들아. 얘들아 덥죠. 아니야. 아, 누구세요. 넌 뭔데. 아, 미호야, 진짜 모르는 여자야. 이렇게 까만 여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우리 어미니한테 달라붙고 나냐. 아니, 이 여자 태닝을 엄청 열심히 했네. 그니까 원래 여기... 까만 거야 이거서. 아, 그렇구나. 아, 이제 아, 잘못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로 가세요. 모른대잖아. 저리 가. 저리 가. 사랑했다 여매나. 미호야, 오늘 그래도 우리 결혼식 했어. 자, 그래, 좋아. 이제 부케를 던져야지. 저 친구한테 결혼을 바톤 터치하자. 부케 던집니다. 부케 던져. 쇼! 오! 오, 부케 받았다. 부케도 받았고. 부케 받아주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 아, 그러게. 우리 이제 결혼식도 다 마쳤으니까 신혼여행 갈까? 그래, 좋아. 자, 신혼여행을 떠나자. 자, 여러분들, 고, 고. 신혼여행은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러면 따라와. 내가 너를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했거든. 정말 비싼 집이니까 가자. 기대하라고. 나 너무 기대돼. 자, 바로 우리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신혼집이야. 뭐?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라고? 그치, 엄청 좋지. 2층 집까지 있어. 와, 대박이다. 냉장고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TV도 보고 오붓하게 사는 거야. 결혼 잘했지. 와. 너. 와, 근데 이 여성분은. 아, 우리 엄마셔 사실. 어? 아, 그래, 언니가 미호님?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생긴 걸 보니까 아주 뚝 부러지게 생겼구나. 아, 어머니 아름다우십니다. 야야야, 너 저녁밥 해봐서. 아, 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 우리 아니, 미호는 요리 같은 거 못해요. 아니,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아니,
아 엄마 나가주세요. 아 어쨌든 미호야 오늘 여기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잉여맨 로블록스.